아니, 깨어 계시니까 감흥이 더 있으신 거죠. 뭔가 도와줘요, 공부하시면. 그래서 우리 예전에 단학하는 분들은 신도라 그래요. 신도가 도와준다 그러는데, 기독교 같으면 성령님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 내면의 그런 참나의 작용이건 나를 도와주는 또 어떤 인격, 에고죠. 어떤 다른 에고들의 도움이건 그런 도움이 계속 있죠, 공부하시면. 그냥 이게 즐기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다 주무시면 깨워집니다. 근데 계속 주무시면 안 깨워지는데요. 열심히 이렇게 하려는 사람한테는 뭔가 계속 이렇게.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 드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도 딱 여기서 멈추고 싶을 때딱 멈추면 뭔가 탁 떨어진다거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런 작용들이 느끼시는 게 공부하시다 보면 누가 이렇게 좀 가호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참나의 작용이가 네, 또 다른 인격들의 작용도 가능하죠. 도와준다고 하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졸면 깨워져요. 눈앞에 뭘 무서운 걸 보여준다거나 뭘 해가지고라도 깨어나게 하고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저도 이게 명상하다 누가 확 소리를 지르고 가는 게 있어요. 그 말을 음미해 보면 무슨 소리지 이게. 헛소리일 때도 많아요. 음미해 봤는데 별 가치 없는 때도 있는데 신기해서 하도 생생하게 들리니까 신경 써보는데 어떤 그런 게또 그런 게 도움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고 있는데 눈앞에 화면이 펼쳐져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덜 보이고 그게 보여요. 그 상을 쭉 화면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다가 정신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뭔가 작용을 일으킬 때는 다양한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어떤 오감 넘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방식이 제일 깔끔해요. 오감을 통해 온 것들은 왜곡이 심해요. 우리 무의식을 통해 왜곡이 돼요. 어제도 그 메타인지 제가 얘기했지만 뭔가 우리가 뭔가 판단할 때는 저 내면에서부터 왜곡이 이미 일어나 있을 수가 있어요. 메타인지 상태에서부터 왜곡이 일어나면요. 뭔가 내가 익숙하고 내가 친숙한 방향으로 생각을 전개하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일 깔끔한 게 너무 자명한 생각이 탁 나버리면 제일 깔끔해요. 그런데 이제 소리로 들린다거나 뭐가 보인다거나 이제 오감작용으로 오면은 제가 그걸 한번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에 따라 그 해석이 잘될 때는 그게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고 왜곡되게 해석될 때는 오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예. 그런 것도 이제 영이 맑아지니까, 깨어 계시니까 그런 현상 나타나는데, 현상 자체는 모른다 자꾸 해버리세요. 왜냐면 또 그려나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맑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또 그려나 말씀하신 그 현상을, 그러면 또 뭔가 오겠지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기대감이 생기면 결핍감이 생겨요. 안 되면 짜증이 납니다. 탐진치가 작동하니까, 감사합니다. 기독교인 같으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넘겨야 돼. 그걸 알아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 우주의 신성이 적절한 타이밍에 나한테 적절한 정보나 적절한 그런 현상을 일으켜 줄 거다 하고 믿고 그냥 가시는 게 제일 좋아. 또안 주나 하고 있으면 이제 분란이 생겨요. 내가 예전에는 덜 공부했는데도 줬는데 왜더 열심히 했는데 안 주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니까 그것만 내려놓으시면요 그런 게 계속 옵니다. 특히 여러분 몸에 전기가 더 충만하고 깨어있을 때, 전기신이 원만할 때 이런 현상이 더잘 일어나요. 근데 몸이 힘들고 좀 그러면은 좀 그런 게좀덜 일어나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게 제일 깨끗하고, 아주 죽겠는데도 일어나요. 그때는 거의 임사체험하듯이 일어나요. 그때도 또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한데, 제일 좋은 게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들이 깨끗하고 자명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 저도 꿈 같은 게 예전에도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었는데 그렇게 막 예지몽 같지는 안 느꼈는데 이 공부 시작한 뒤로는 예지몽으로 변해가지고 꿈을 꾸면 아주 오래 안본 사람인데 오늘 꿈을 꾸면 내일 나가면 그 사람 꼭 만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게 당연한 거다. 깨어 있으면 우리가 맑아져서 의식이 맑아 이렇게 우리 무의식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더잘 활용하게 된 거죠. 무의식에는 다 정보가 있어요. 의식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느낌으로만 전해지는 거죠. 무의식은 알고 있으니까 느낌이 오는데 그 신호가 미세하니까
의식은 또 자기 욕심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거 선명하게 못 읽어내요. 그래서 명상을 하시면 좋은 게 양심에서 오는 신호만 잘 읽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양심하고 관련 없는 거죠. 무의식에서 오는 카르마에서 오는 신호가 있어요.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될것 같다. 그것도 이제 읽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예지몽이나 직감으로 오는 거죠. 느낌이 안 좋다. 꼭 굳이 이걸 안 좋게 판단할 큰 거가 하나도 없는데 내 느낌엔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다. 양심에 걸리는 거냐? 그것도 아닌데도 아닌 것 같다는 건 뭔가 카르마상의 직감이 있던 거죠. 여러분 내면엔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 카르마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이게 꼭 그건 참나의 자명함하고 좀 다르죠. 에고 차원의 어떤 자명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늘 느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서 감사합니다 하고 취할 것만 취하고 또 그거를 너무 억누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일어나 봐라 하고 허용해 주는 게 좋아요. 허용해 주되 끌려가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허용해 줘야 여러분 내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너무 억누르시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허용해 주되 뒷정리는 깔끔하게 몰라 하고 마무리는 딱 치워야 돼요. 끌려가면 안 돼요. 끌려가도 안 되고 억눌러도 안 되는 그 중간쯤이 좋아요.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면 뭔가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또 정보를 더 얻을 수도 있거든요. 마음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우주적 정보를 더 얻고 또 그거에 끌려가진 않고 잘 빠져나오고 이런 게 공부할 때는 꼭 하시면 뭔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나오는 걸 가지고 이런 신비화하거나 또 나오는 걸 너무 이단시하거나 마구니 작용이라고 너무 내몰거나 둘 다 좋지 않아요.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시는 거랑 명상 중에 뭐 보시는 거랑 뭐 별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도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 놀래는 마음이나 끌려가는 마음이 문제인 거지 별게 다 나와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꿈 생생하게 꾸셨다고 여러분 자책하시지 않잖아요. 거기 끌려가는 마음이 문제인 거지. 꿈꾸는 거랑 똑같은데 의식 상태에서 꿈꾸는 거예요. 맹정신으로 꿈을 꾸는 겁니다. 명상에서 뭐 보시는. 선명해요. 훨씬 더 선명하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향만 잘. 육바라밀에 맞게 잘 처리하시라. 어떤 경험이 오시든. 그래서 특히 호흡을 좀 하시고 정기 충만하고 호흡이 좀 잘 될 때 모른다 하고 계시면요. 뭔가 더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팁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하는데 모른다만 하면 덜 나타나고 나타날 때만 나타나죠. 안 나타나는 건 아니고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고요. 좀 의식적으로 뭘 보고 싶으면 좀 더 마음을 내야 돼요. 의지를 내야 돼요. 뭘 좀 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내면 그런 마음을 내고 눈앞에 어떤 자기가 점 하나라도 찍어본다든가 이제 의식적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면 동영상이 잘 나타나요. 뭔가 나타나요. 그 나타나게 하는 법이 내가 하늘이 그냥 줄 때 받는 거는 그건 그것대로 있고 의식적으로 보려면 별게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영상 하나라도 띄워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럼 그 노력을 하는 중에 그쪽으로 카르마가 작동해요. 뭘 좀 보려나 보다 해서 우주가 뭘 좀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투시법 같은 것도 별게 아니라 눈앞에 내가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 그림을 계속 선명하게 유지하면서 끌고 가다 보면 이제 내가 그리는 그림이 눈앞에 화면으로 뜰 정도가 되면 다른 화면들이 이제 와요. 뭐랄까요? 이제 다른 데 가는 방송들을 끌어다 볼 수가 있게 돼요. 우주적인 이런 영적인 방송들을 끌어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다 채널 하나 여는 거예요. 그 여는 방법이 눈앞에 점 하나라도 찍어서 가만히 있는지 보는 거예요. 점 하나 찍을 수 있으면 다른 것도 끌어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해도 명상 중에 하늘이 알아서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알아서 보여주는 것만 받아보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혹시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보고 싶다 하면은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돼. 그게 예전에 하는 천안통 개발하는 방법. 별거 아니에요. 점 하나 정도 찍으면 돼요. 점 하나 찍기 쉽지 않습니다. 점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고도로 깨어나야 이게 점이 찍혀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미탑을 명상하는 법도 다 그게 천안통이 개발돼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할 때 눈앞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뭐 단어라든가 나무아미타불의 모습을 눈앞에 유지하려다 보면 그게 천안통 개발. 이게 컴퓨터로 치면 곰플레이어 같은 거 까는 거죠. 제가 까는 작업이에요. 내 눈앞에 뭔가 선명한 걸 띄우면 채널이 열려요. 고개 뜰 정도가 되면 이제 다른 채널 있는 것도 이제 끌어다 볼 수가 있게.
집에다 뭐 하나 동영상 보는 기계를 설치한 거랑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점 하나 찍고, 예전 어느 전 세계 명상법에 이건 다 있어요. 점 하나 찍는 거, 저 유대인들 같으면 자기 나라 언어 있죠? 언어가 눈앞에 생생해질 때까지 그래요. 그러면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알라에다 집중하고 뭐해. 저 카톨릭 묵상하는 거 다 시각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있어요. 묵상하는 중에. 그러다 보면 신기한 게 내가 의지로 그리면 잘 안 그려져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몰입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이 탁 선명해지면서 눈앞에 딱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그린 게 아닌데 탁 나타나요. 그래서 내 손을 떠날 때가 와요. 선명해지면. 내가 억지로 그리던 조잡한 게 아니고 선명하게 나타나. 그때부터 이제 화면이 시작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기한 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정신현상하고 이렇게 수작하고 친해지는 법은 이런 법들이 있는데 제가 권하는 거는 그런 짓 하시려면은 여러분 되게 마음이 많이 괴로워지시게 돼 있어요. 오늘 앉아서 이제 각 잡고 명상해서 점 하나 찍고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점이 안 찍히거든요, 마음이. 이거 가지고 계속 속상해하면서 버티셔야 나중에 뭔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호흡 잘 하시면서 계속 모른다 하고 참나랑 하나로 지내시다 보면 적절하게 일어나요. 일어날 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체험하시게 돼요. 왜냐? 그런 체험이 없이 여러분 정신계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신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체험은 꼭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다만 더 뭔가 능력을 부려보려면 또 수작하는 법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드리는 거고 제가 권하는 거는 그냥 늘 단전 빵빵한가, 정신 차리고 있는가, 마음의 운전은 육바라밀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만 전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전. 근데 제가 이렇게 권해도 또 재능 있는 분들은 그게 자꾸 보여요. 그분들은 그걸 또 누르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일어나 봐. 나는 대신에 끌려가진 않겠다 하는 육바라밀대로 마음을 관리하는 그것만 딱 하시면 돼요. 근데 육바라밀 자명한 처리가 안 되면요. 신비현상 하나 얻었을 때 뭔가 이제 또 끌려갑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또 이제 황당한 논리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 다양하게 또 이게 뭐죠? 잘못된 길로 갈 또 그 확률이 높아지니까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런 것도 내 마음 작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꿈꿀 때 여러 사람들 만나죠? 그럼 그 사람들 캐릭터 하나씩 다 있죠? 그 여러분 마음 작용인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 등장인물을 등장시켰는데 각각 캐릭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예, 그 사람 알던 가족이 나오면 그 가족 캐릭터 그대로 아닌가요? 그러면서 내가 못 할 말을 그 가족 입에서 하기도 하고 이걸 여러분 마음에서 혼자 하고 놀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의식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서 뭔가 하나씩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뭔가 신비한 것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건 다 가능한 거니까 적절하게 활용하세요. 근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반드시 올 겁니다. 참나만 보고 계셔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 제가 고민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가 이게 눈앞에 뭐랄까요? 환한 이 불길 같은 게 글자 모양으로 이렇게 딱 써져요.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면 신기하죠 그런 거. 근데 그때 그 기억에 글자 모양이 이미 있었어요 여기까지. 허공에 뭔가 글자 모양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근데 불이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돌면. 그 글자가 하나씩 되는데 불은 이쯤 왔는데 여기도 글자가 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근데 뭔 글자인지는 불이 이렇게 다 채워지니까. 근데 읽어봤더니 별 내용도 아니에요. 뭐 이 얘기를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얘기는. 다만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거지. 뭐 내용은 굳이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정말 궁금한 건 얘기 안 해주고 이런 걸 얘기해주나 하는 그런 걸로 궁금한 게 있으면 뭔가 심사에 걸리는 거나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 있으면 뭔가 응답을 해줍니다. 그게 오감의 특수한 오감의 형태로 많이 와요. 진짜 힘들 때 제가 명상할 때 하다가 진짜 힘들 때는요 하늘이 약도 먹여줘요. 그러면 진짜 실제랑 똑같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요. 막 이건 뭐 꿀하고 뭘 섞었나 막 해야지 먹고 나면 그냥 맨정신 돌아오면 그냥 그 명상 속에서 홀로그램 속에서 체험했던 거죠.
이렇게 다양한 오감의 형태로 우리한테 뭔가 옵니다. 이거는 동서양 마음 공부한 분은 다 얻었어요. 다 닦았던 길이. 봉호 선생님도 항상 마음 공부하는데 신통 없는 경우는 그건 불가능. 각자대로 뭔가 신통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중세 수도사들, 카톨릭 수도자들도 분명 이걸 다 겪었을 것 같아서 아니 하느님한테만 집중하고 있으면요. 이분이 따로 뭘 안 해도 계속해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근원에다가 여러분이 근원에다 투자라면요. 그게 제가 이 잡스러운 곳에 끌려가지 말라는 게 오로지 근원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여기서 끝없이 뭔가 신통이 나와요. 또 전문적인 수작하는 방법이 있죠. 아까 천안통 개발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더라도 예, 여러분이 에고에 빠져 있지 않고 항상 의식을 참나에다 돌리면 참나에서 뭔가 계속 나옵니다. 참나한테 돌리면 참나에서 뭔가 나와요. 그게 신통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힘들 때 힘들어 죽겠다는 상황을 참나한테 바쳐버리는 거죠. 모른다고 참나한테 다 맡기고 계셔보세요. 내 내면이 변하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뭔가 변해요. 그게 신통이에요. 제 상황을 다 던져버렸던 여기서 뭔가 변해가지고 나와요. 변형돼서 나와요. 아까 내가 생각 못할 게 나와요. 할 수 없던 게 돼요. 이걸 일상에서 쓰고 사시는 분이 제일 신통제. 특수한 신통은요. 저도 천안통에 한번 해볼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투시해서 뭘 선택한다는 게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선택이라는 거 매 순간 닥치는데 매 순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얻어야지 가만히 있어봐 하고 투시를 해가지고 한참 뭘 봐서 선택하고 이럴 새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라는 게. 예전에 지혜롭던 분들이 그거 다 투시해서 보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닥치는 대로 자명찜찜이 바로 나와야지 가만히 있어봐 하고 한참 투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집중을 한참 해야 돼요. 잡념을 다 지워야 돼요. 이제 이것도 익숙해지면 빨라집니다만은 이게 계속 투시만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상에 쫓기다 갑자기 투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 본 거는 그러면 선택을 못 한다는 얘기죠. 또 투시해서 봤다고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 않네? 뭔 얘기냐면 양심에 자명한지 아닌지 검토는 지금 투시했는데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정보가 더 있는 것 뿐이지. 문제는 여러분이 생생하게 신통으로 본 것도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안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생생한 꿈이 있죠? 안 일어나는 거 많지 않으세요? 안 일어나면 어디다 하소연도 못 해요. 이 꿈을 이거 믿고 난 투자했는데 이걸 어디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 관리의 더 근원은 양심 분석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고는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을 이제 저도 더 내려놓고 대신에 참나각성 여기다 계속 어떤 일이 생기는지 돌려넣으면 여기서 오감을 이용해서 뭔가 신비한 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그 자체에서 정확한 판단이 나와버려서 끝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 우주의 이 하느님하고 이 비로자라부라고 수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공부에서 제일 재밌는. 그럼 외롭지가 않으세요. 일단 여기에 뿌리를 안 두신 분들은 지금 외로우세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주에 내동댕이 쳐졌죠. 우주에 변방을 헤매고 다니시게 되는데 중심을 딱 중심과 연결이 된 순간 여러분은 우주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 중심에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외롭지가 않죠. 우주의 중심에 존재한다는 그 느낌이 계속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의 어느 변방에 있어도 거기가 중심이에요. 요 기분 드신지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요. 외로움, 이 소외감 이런 게 우주에서 정말 나 혼자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수반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가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참나와 진하게 만나면 사라져요. 참나는 우리가 우주 어디에 있어도 거기가 중심이다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꽉 찬 느낌. 물건, 그 마음에 드는 물건 못 샀을 때의 결핍감이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꽉 채워진다는 느낌으로 표현. 그 느낌이 없으면 참 이게 힘듭니다. 왜 그 청춘 남녀가 막 저기 클럽에서 이렇게 밤마다 그런 데를 찾아 헤매고 있을까요? 결핍감 때문에. 집에 있자니 허하단 말이에요. 뭔가 채워야, 뭔가 누굴 만나야 이게 채워질 것 같고, 어떤 물건을 사야 채워질 것 같고, 뭘 해야. 그런데 그게 셀프로 모른다만으로 만약에 채워진다면
지구의 엄청난 문제가 해결될걸요. 그 능력이 인간한테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것만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재미없죠. 그러니까 이거에 도움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도 이거 도움 받으셨. 욕심, 현실적으로 에고의 욕심을 채우더라도 이 참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걸 욕심도 채우고 해야 이게 적절하게 선이 나오지. 안 그러면 인간은요, 이 결핍감에 시달리 끌려다니고 있어요. 계속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면 좀 편해요. 다시 마음의 허기, 갈증이 생겨요. 그럼 또 움직여야 되고 또 뭔가 해야 돼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주가 또 다른 프로그래밍이 있는 거예요. 참나와 함께 되면은 그런 갈증이 사라지게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능력 꺼내서 쓰시지 못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인도에서 소승성자들이 그 도인 대접 받았던 거는 일반인들은 결핍감에 쩔어 사는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것만으로 대단한 도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소승성자가 대승에서 볼 때는 별건 아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는 고통을 소멸시킨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결핍감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숲속에 살건 거친 걸 먹건 참나에서 오는 희열로 그걸 극복하고 살아가 버리니까 일반이라고 다른 삶이 가능해요. 인류가 거기까지 실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소승성자만 돼도 대단하다고 봤는데 더 연구를 해 보니까 더 높은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수 있는 존재가 가능하더라는 게 나온 거죠. 여기까지 나왔는데 소승으로 답을 삼으시면 안 된다는 게제 생각이에요.